항상 저보고 막 욕을 그렇게 왜들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좀 상처도 받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녕하세요. 파인듀얼라이트 다섯 번째 아티스트로 참여하게 된 가수 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 보컬을 했었는데요. 그때 밴드 보컬을 하다가 이제 좀 R&B 음악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 가서는 또 이제 힙합 동아리에서 R&B 노래 커버하고 공연하고 하다가 엘로우라는 친구의 노래 피처링 작업을 했는데 AUMG 안에서 좀 반응이 좋아서 특히 이제 저희 박 사장님께서 좋아하셔가지고 제이팍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어디 막 사석에서 잠깐 지나가다 뵀는데 그때 나중에 제 노래 막 피처링 해줘요 이러길래 당연하죠 이렇게 너무 좋다 근데 진짜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저한테 되게 꿈 같은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여자 혼자 갑자기 들어가니까 되게 반응들도 생각보다 정말 뜨거웠고 주변에서도 다 이제 난리가 났죠. 자기 일처럼 막 대박 이러면서 네. 친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오신 재범 오빠 박재범 씨 그리고 쌈디 오빠 뭐 소금 어글리 덕 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무조건 대답은 박재범일 수밖에 없는 게 그분 저 너무 한결같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한결같고 막 마인드도 그렇고 초심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바뀌었다 변했다 누굴까?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인 것 같아요. 막 오히려 초반에는 내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막 되게 쟁쟁한 사람들이 막 프로들이 옆에서 같이 무대에 섰는데 나도 막 저렇게 막 돼야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저만 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에 되게 막 불안해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바뀐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아예 없어졌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삶인 거고 저는 또 저런 아티스트의 다른 또 길이 있는 건데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초심이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 목표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초심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한테 초심은 아티스트로서의 중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원래도 근데 저는 집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작업도 집에서 하고 근데 더 집에만 있게 됐죠. 작업도 작업이고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TV 프로그램들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콘솔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하다가 지금은 유행 다 지난 어몽어스에 최근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항상 저보고 막 욕을 그렇게 왜들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좀 상처도 받고 강퇴당하고 막 못한다. 약간 그거 잘하는 사람은 사기 잘 칠 것 같아요. 자기 아닌 것처럼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범인이고 막 이러더라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음악을 처음 시작할 무렵쯤에는 되게 몽환적인 음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보랏빛? 새로워야 한다. 무조건 멋있어야 한다. 이런 게 예전에 저의 생각이었다면 요즘은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나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바이브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음악의 색은 베이지 색깔인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면서 뭔가 안정감 있는 땅의 색깔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뮤지션으로서의 후디랑 그냥 인간 김현정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보면 자기 삶이 다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자연스러운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서 꿈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나는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뭔가 감히 섣불리 계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또 해야겠다 혹은 미국에서라든지 조그맣게 투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불가능해졌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작업인데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은 하온 씨, 김하온 씨 노래. 그 노아라는 노래 피처링 작업할 때 그때 같이 했었어요. 사실 뭐 워낙 너무 잘하니까 그냥 트랙을 들었을 때 아 그냥 너무 좋다. 같이 하면은 좋은 곡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작업이. 처음에 두 가지 트랙을 보여줬었는데 한 트랙도 너무 좋았는데 요거를 들었을 때는 좀 뭔가 바로 멜로디 라인 생각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요걸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시작부터 이제 바빠 모두 맨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들 그냥 되게 정신없이 일상을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 잊고 살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도 그냥 너의 시간이야. 너가 주인공이야. 그냥 너만의 빛을 좀 따라가라. 잃지 말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막 아, Follow the Light라는 가사를 넣어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막 외계어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나중에 가사를 붙이는 스타일로 저는 작업을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됐네요. 저는 이 파트요. 그 모든 게 스쳐가듯이 지나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만으로도 너는 빛이 난다. 뭐 막 다른 게 다 바뀌고 거기에 뭐 내가 뭐 휩쓸려 가네 마네 하더라도 그냥 뭐 하나 나만의 소신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되게 빛이 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주제랑도 더 잘 맞고 그 구절이 저는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베이비 핑크 빛이 떠올랐는데요. 노래 자체가 되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는 노래라서 뭔가 베이비 핑크 하면은 포근하고 또 아기가 되었을 때 그런 편안한 그런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서 베이비 핑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는 이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노래 Follow the Light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